이제 5월 첫 주인데요. 벌써 밖에는 지금 철쭉이 피어 있고 공부하기 힘들고 놀기 좋던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올해는 참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모의고사 점수는 지금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더 좋습니다. 포기만 안 한다면.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겠죠. 지금 이게 2차 과목은 거의 다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암기해도 지금부터 암기해가지고 100점 받고 시험 볼 때까지 공부 안 하면 또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점수 안 나와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차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2차는 나중에 막판에 10월 돼야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혹시 보시고 점수 안 나오셔서 고민하신 분들은 절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5월, 6월은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90% 이상은 적중됩니다. 요약집, 이 서브노트는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제 강의 방식하고 거의 이제 같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총칙인데, 총칙은 시험에 세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게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중개업 제도의 변천 과정 6페이지 연역이라고 하는데 이 연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딱 8회 때한 번, 각회라는 게한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8회 시험에. 그래서 이때까지 31번 시험 봐가지고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 이게 각회라는 게 한번 출제됐습니다. 각회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한자죠. 그래서 이런 거 법조문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출제될 확률이 희박하고 다만 맨 마지막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허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가 뭐냐면 등록제라는 것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등록은 적법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전문 자격사들은 다 등록제입니다. 변호사도 등록제고 공인회계사, 법무사 전부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등록제죠.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자, 오늘 프린트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새로 내드렸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5월 4일, 오늘 5월 4일이죠. 5월 4일 기준으로 이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 암기해야 되는 거는 6번, 5번, 6번 이런 거 8번에 보면 앞 대가리도 동그라미 다 해놨습니다. 대가리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헤매고 다녀서 제가 미리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하는 걸잘 몰라가지고 한걸잘 몰랐는데 이게 공부하니까 쉽더라고 이게 또 입력해서 이게 글자 겹치기 하니까 바로 이 동그라미가 가능하더라고. 옛날에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엑셀, 뭐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개업하려면 이게 컴퓨터를 좀잘할줄 알아야 되겠죠. 막 광고 같은 거 인터넷에 블로그 작업 이런 거 하려면은 그 시간 날 때마다 블로그 같은 거는 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매일 올리면 돼요. 그냥 학원 온거 일상생활 그냥 일기 쓰듯이 블로그를 매일 하나씩 올려야 이웃이 많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광고 효과가 있겠죠. 블로그 이름을 바꾸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려놨더라고. 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주는 거 없겠지 자료 이렇게 하더라고. 또 매일 계속 주니까 짜증나 죽겠다. 지금 달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법이 안 바뀌면 다시 이제 안 드리는데 또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절대 시험 볼 때까지 다시 안 준다. 근데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개정된 부분만 조금 수정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이제 조금씩 오류라든지 이런 거 약간 오탈자 이런 것들 수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11번도 보면은 이제 조금 양식에 1년 이하의 징역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옛날보다는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요 프린트만 정확하게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매일 내드 오늘도 문제 내드렸죠. 오늘 내드린 문제는 개정된 부분하고 다섯 문제는 올해 개정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섯 문제는 뒤에 실무 맨 뒤에 있는 실무 중에서 아 실무가 아니라 그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게 다섯 문제.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옛날에 공법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그게 다섯 문제고요. 나머지 다섯 문제는 올해 개정된 거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가 꼭 풀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해설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걸 문제를 열 문제 정도 풀어보면 갑자기 뭐 하루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천 문제 풀었다 이렇게 하던데 그 천 문제 소설책 읽어도 천 문제 천 페이지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큰 의미가 없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느 날은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9월 10월은 돼야 된다고요. 그 중간에는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거 포기해야 되냐 끝까지 가야 되냐 2차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8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원서 접수하고도 60%가 2차를 포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0점은 운빨이 70%,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70%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예, 운도 따르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6페이지 이제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은 이때까지 시험에 8번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8번 나왔으면 31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으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또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 프린트 받았으니까 새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달 동안 밑줄 치시면 또 다 밑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자,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공개사 등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법조문에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뭐 이런 건 다 X입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고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사실은 국민재산권 보호나 공공복리나 국민경제이바지나 일맥상통한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명문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닌 걸 묻는다고요. 그냥 이거는 어려워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국민재산권 보호도 목적이 맞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중개보수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다 쓰면 그게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국민재난지원금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노인 뭐라고 하지? 그 기본 나이 많으신 분들 30만 원 나오는 거 국민연금이 아니고 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해 준대요. 그래서 100만 원 가구당 4인 가구.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돈 받으면 바로 다 써야 돼. 저는 지금 다 썼어요. 아니, 경기도는 미리 줬잖아요. 경기도에서 미리 주는 바람에 이게 어쩌면 정부에서도 주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줬어요. 거의 10만 원 이상 웬만한 데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다 충전되더라고요. 카드 쓰면 그 가맹점에서는 이게 카드인지 재난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재난소득이라고 했어요. 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그게 다르다더라고. 소득은 세금 냈기 때문에 당당히 자기가 받는 소득으로 명칭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는 지원금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돈 받으면 여러분들 빨리 쓰시라고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빨리 다 써야 됩니다. 이거 학원 특강 뭐 이런 거 들어도 돼요. 학원에 써도 됩니다. 학원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에 8번 출제됐고요. 그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명문 규정상 재정 목적이 아닌 것,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 공급 조절 말은 다 좋은 말이죠. 이게 해석상 목적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명문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명문 규정에 있는 걸 답해야 됩니다. 뭐 8가지나 적어놨어. 이런 거 섞어서 내면 암기 안 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봐가지고는 풀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터의 두 장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거 시험장까지 꼭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때 막판에 암기하면 돼. 시험장에 가가지고 1차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인가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 그때 암기는 하면 되고 그 대신에 그때 암기하려면 계속 보고 틀리고 보고 틀려보고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 모의고사 보고 틀리고 점수 안 나보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만약 전과목 60점 다 나온 분들 1회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60점 다 나온 분들은 거의 다른 학원에도 보니까 한 명 정도 있더라고. 한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위험성이 높다고요.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고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하산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해버리면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학원에 100명 넘는 학원생 중에도 한 명 정도 있더라고. 다른 학원에 60점 전과목 60점 이상 합격권에 드는 분이 지금은. 그렇다고 나중에 한 명밖에 합격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점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시면 안 됩니다. 자, 7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인데 뭐 이 구성은 몇 개 조문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이게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에 있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이런 거는 시험에 3개 정도 지문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모르면 그건 답을 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하고 시행령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괄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이런 서식들은 모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역시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자, 공인중개사법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4번에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 그럼 이게 구분의 실익이 뭐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서로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아무리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알바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하면. 민법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능력자가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의 이바지가 다른 말로는 국민재산권 보호나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했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려면은 근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려고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특수법인입니다. 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은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관청에.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중개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간법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되겠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은 전부 다 뭐 건축 허가, 개인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고 이런 게 공법이죠.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또는 혼합법 이런 말을 씁니다.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입니다. 다만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사법입니다. 계약은 사법이죠. 중개계약이 뭐냐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육공개사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손님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교육공개사가 싫어요. 못 팔아줍니다.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이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동그라미 3번 국내법.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무자격자가 외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다만 목적은 그래도 8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7페이지에 있는 4번, 용의 정의 별표하시고요. 이 용의 정의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의 정의. 2차 과목은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것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것, limited definition,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여섯 개가 있는데 중개라는 용어입니다. 중개. 중개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인자가 있고 요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서 또 소개하는 거 이게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근데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어사전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매도 결혼을 사귀도록 소개하는 것도 중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알선.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정이 특히 중개가 또 이게 그 밖의 권리가 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개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알선하는 거는 개업공개사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일반 무등록자도 해도 됩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중개상물은 오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상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선해야 중개이지 권리금도 지금 현재 판례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금. 따라서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권리금 뭐 5천만 원만 입금시켜주라. 1억만 받아주라.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해요. 그러면 1억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1억 5천 받아서 5천만 원을 개업공개사가 소개비로 받아 먹어도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중개보수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 0.9%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을 알선하고 이 두 개를 알선하고 합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 알선 보수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명시적으로 중개 보수가 얼마이다. 권리금 알선 대가가 얼마이다. 구분 없이 합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원래 중개 보수는 0.9면 1억이면 9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중개 보수가 얼마이다. 권리금 알선 대가가 얼마이다. 구분 없이 합계 2천만 원을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판례가 있다고요. 위반 아니다. 에, 명시적으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권리금 알선대가가 얼마인지 구분이 없다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라고. 이 2천만 원 중에는 90만 원은 중개보수고 나머지는 권리금 알선대가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명시적으로 구분이 없다면. 근데 만약에 영수증에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대가 1900만 원 이렇게 적었으면 위반이죠.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돼요. 진리와 꼭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예, 권리금 알선 대가가 얼마인지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명시적 구분 없이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예,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거박회의 권리가 문제입니다. 거박회의 권리.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잖아요. 뭔지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박회의 권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요. 거박회의 권리에는 환매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중개상권이 되는 거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당연히 되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이런 게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저도 이거는 저도 이해를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게 왜 생겼냐면은 옛날에 은행 금리는 굉장히 싸고 사채는 굉장히 비쌌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체 이런 데다가 대출 브로커들이 전직 뭐 은행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고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게 대출 브로커들이 있었어요. 제1금융기관에 대출을 금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먹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우리는 재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신종 범죄가 생기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우리 은행에 부동산 그 매매하면 거의 다 돈 빌리잖아요. 그 돈 빌리려면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 저당권 등이라고 하면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말소를 알선한 것 설정 이전 말소 전부 다 이게 중개상권리에 해당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이제 아마 그 대출 상담사들이 하루에 한 10명 이상은 오더라고요. 제가 중개업소에 앉아있어 보면. 중개업소에 앉아있어 보면 손님이 오는 것보다 대출 상담사 그 찌라시 돌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삿짐 센터 이런 데 와서 명함 주고 가고 이런 게 하루에 한 10건 이상 와요. 영업하러. 그럼 대출 상담사들한테 그 찌라시 받아가지고 대출 알선하면은 커미션을 0.3% 정도 줘요. 통상. 왜 0.3% 주냐 하면은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중개보수라고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지금 최하가 아마 0.3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시도조례에 의하면. 그럼 0.3 주면 초과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3% 정도 줘요. 1억 알선하면 30만 원 정도 커미션 준다고 은행에서. 그 받아먹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보수기 때문에. 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이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돈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 계속해서 받으면. 그래서 판례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환매권. 환매라는 게 다시 사는 게 환매라는 건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이게 환매권은 공법에도 환매권이 있고 민법에도 있죠. 민법에 환매권이 있고 공법에는 어디 있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매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땅이 수용됐는데 뭐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만든다고 수용되는데 개발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내 땅은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그 땅을 다시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하면 우선권이 원래 수용당했던 사람한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우선권을. 그 사람이 이제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이 환매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만약 갑과을이 민법에서 환매는 부동산의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그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빌린 1억을 다시 갚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해놨는데 5년 안에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5년 정도 지나니까 집값이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한테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병은 이 갑에게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을에게 1억을 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만약 시세가 3억이라면.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림으로 개업공개사만이 양도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은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게 유치권이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유치장 할 때 유치가 같아요. 한자가. 그 꽉 잡고 유치장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잖아요. 마음대로. 그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에요. 유치권이라는 말 뜻은.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그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다.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왜 이 유치권자를 내보내려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6회 시험하고 11회 시험에 나왔는데 둘 다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근데 11회 시험에 행정소송이 2001년도 행정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유치권도 1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유치권도 결론은 이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중개상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유치권 양도 알선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에서 법정지상권도 법정저당권도 다 마찬가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이 세 개 다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성립에는 개입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도 예를 들면 민법 366조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는데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민법 판례에 하면 그럼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인을 위해서 법정저당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해서 토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에는 개입여지가 없지만 이것도 역시 양도할 수는 있다.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중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구박의 권리 이런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는 업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는 거죠. 업은 뭐냐면 직업의 줄임말이 업입니다.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을 쓰죠. 업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쌓인 게 업입니다. 즉 직업이 되려면 딱 한 번 했다고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으로 해야 되는데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인척, 뭐 여친, 남친한테만 중개하려면은 예, 자격증 딸 필요 없죠. 어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김연자 씨도 7년인가 8년 남친 사귀고 있다던데, 그럼 남친한테만 중개하려면은 자격증 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특정인이기 때문에. 이모에게, 고모에게만 중개 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예. 특정인하고만 하려면은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중개 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 아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할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기, 뭐, 아는 사람한테는 사기 잘 안 치죠. 그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안 땄지만 비록 이웃집 사람 거 한두 건 중개하고 돈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직업적으로 반복하려면. 그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까? 네, 중개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한 겁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중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이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놓고 중개를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업입니다.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간판 안 달고 하면 몇 건 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시험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X입니다. 이 법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제변호사, 미국 변호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별로 못합니다. 그냥 자문만 해요. 자문료 받고. 제 친구도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다시 의사 시험 봤다더라고요. 미국 의사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해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요. 이 법입니다. 저 법.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다 개업해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자격만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자격증 없이 개업한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칙 개업공개사. 인터넷에 중개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부칙 개공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칙 개업공개사, 중개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격증 없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라고요. 자격증 없이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도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45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고요. 약 45만 명. 그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개업을 했습니다. 지금 4명 중에 1명 정도 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명 중에 또 1명 정도가 취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자격증 취득한 분이 벌써 6개월 동안 직장을 한 4군데에 옮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 데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또 다른 데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많이 준다 해가지고 갔다가 뭐 하여튼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6개월 동안 수기를 올린 걸 읽어보니까 분양 업무도 해보고 뭐 다 해봤더라고요. 이제 분양하는 거하고 중개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분양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분양 사무실 있잖아요. 분양은 그게 다 마음에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뭐 받아러 오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행주 같은 거 이런 거 받아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차이점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좀 더 편한데 모델하우스 오는 사람들은 설득을 해야 되고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데 그 대신에 그런 건 한 건 하면 보통 MGM을 300만 원 이상은 줘요. 분양은 하면. 그 분양하는 게 물론 그렇게 설득하는 건 힘들 수 있는데 또 이게 그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입력하면 그 사람이 분양받으면 분양회사에서 MGM을 주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자격증만 따고 나면 취직하기 처음에는 그 취직 아무데나 해야 돼. 일단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다고 처음에 막 처음부터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월급 안 준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사장이 하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월급 안 주고 하는 걸로 뭐 한 건 하면 주겠다 하면 그대로 알았다. 무조건 알았다 하고 한 달만 배우고 나면 옆에서 뭐 서로 오라고 한다고요. 그만큼 이게 이직이 심해요. 왜냐하면 99%를 사장이 다 먹고 직원한테는 그 1%도 안 주는 구조거든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배울 때까지는 그렇게 못 벌어도 근무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이 네 말 들으니까 무서워서 자격증 딸 필요 없겠다 이러던데 걱정하지 말고 자격증만 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무슨 짓을 해도 벌 수 있어요. 이거 자격증만 따고 나면 최하 500만 원은. 이게 자격증 따는 게 연금처럼 이렇게 매달 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자식들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근데 중개업 해가지고 계속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면 살려둔다고 계속 돈 벌어오라고.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이 먹어서.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는 똑같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6건 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용어정이 이게 한 글자 차이입니다.
두 글자 차이네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소위 중개인, 즉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어떤 분 그런 말도 하던데요. 자격증 있다는 말 안 하고 속이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야 돼. 물론 그렇게 나온 적 없지만 시험에. 왜냐하면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게 고용신고하면 다 나타나요.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뭐 고용신고도 안 하고 몰래 근무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고용신고한다고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 취지만 이해하라고 속일 수는 없어요. 고용신고하면 전산에 다 나타난다고 자격증 딴 게.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중개보조원까지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 안 하는 거 10페이지에 그 특수법인 아까 지역농협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다만 그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란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페이지 중개대상물 5번 중개상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